어느새 요시코가 삶은 콩을 수북하게 담은 접시를 들고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하고는.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니까 앉아, 콩 먹자. 나란히 앉아서 콩을 먹었습니다. 아, 실례는 죄인가요? 상대방 남자는 저한테 만화를 그리게 하고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거드름을 비우며 놓고 가는 30세 전후의 무지하고 몸집이 작은 상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상인은 차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째서인지 잠 못 드는 밤이면 그 상인에 대한 증오보다는 처음 발견했을 때 큰 기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한테 알리러 다시 옥상으로 돌아온 호리끼에 대한 증오와 노여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극,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 뒤에도 오래오래 저한테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루하게 쭈뼛쭈뼛 남의 안색만 살피고 남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버린 자에게 요시코의 순결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누런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세요. 그날 밤부터 요시코는 제 일비일소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봐 하고 부르면 흠칫해서 눈길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아무리 익사를 떨어도 절절매고 벌벌 떨고 무턱대고 저에게 경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구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요?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한 이야기를 이 책 저 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코만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왜소한 상인과 요시코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단지 어느 여름날의 하룻밤 요시코가 실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내 정수리는 정통으로 얻어맞아 빠개졌고 목소리는 쉬어버렸고 머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새치가 나기 시작했고 요시코는 평생 절절매며 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한테는 그다지 괴로운 일도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행복할지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리칠 것 없이 즉시 아내와 이혼하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고 참으면 된다. 어느 쪽이건 남편의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잘 수습될 거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사건은 남편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긴 하겠지만 단지 충격일 뿐이며 언제까지나 무한히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와는 달리 권리를 가진 남편의 노여움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저에게는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생각하면 모든 게 제 잘못처럼 생각되었고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고 또 아내는 그녀가 지닌
귀한 장점 때문에 능욕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장점이라는 것은 남편이 예전부터 동경하던 순결무구한 신뢰심이라는 한없이 애잔한 것이었습니다. 무구한 신뢰심은 죄인가? 유일하게 믿었던 장점에조차 의혹을 품게 된 저는 더 이상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저 알코올에 손을 뻗칠 뿐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극도로 천박해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이빨은 흐물흐물 빠지기 시작했고 많아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춘하를 모사해서 밀매했습니다. 술을 살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저한테서 시선을 돌리고 절절매고 있는 요식고를 보면 이 여자는 경계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 장사꾼하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또 호리끼는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추궁할 용기는 없어서 예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림치며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기껏 비굴한 유도신문 같은 것을 쭈뼛쭈뼛 시도해보고 어리석게도 속으로는 일희일비하면서 겉으로는 공연히 익사를 떨고 그러고 나서는 요식고에게 저주스러운 지옥의 애물을 가하고 골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잔뜩 취해서 귀가한 어느 날 밤 저는 설탕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요식고는 잠들어 있는 것 같기에 부엌에 가서 설탕통을 찾아내 뚜껑을 열어보니 설탕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길쭉하고 작은 까만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그 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벨은 손톱으로 반 이상 벗겨져 있었지만 남아있는 부분의 영어 문자는 뚜렷했습니다. DIAL DR 그 즈음 저는 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수면제는 먹지 않았습니다만 불면은 저의 지병과 같은 것이었기에 대부분의 수면제에 익숙했습니다. 이 DR 한 상자면 분명 치사량 이상입니다. 아직 상자를 완전히 뜯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를 치를 작정으로 이런 곳에 게다가 라벨을 벗겨서 숨겨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가엾게도 그 아이는 라벨의 서양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손톱으로 반쯤 벗겨내고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한테는 죄가 없어. 저는 소리나지 않게 살그머니 컵에 물을 채우고 천천히 상자를 뜯어서 단숨에 입안에 전부 털어놓고 컵에 물을 침착하게 다 마시고는 전기불을 끄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죽은 듯이 잠만 잤고 의사는 과실로 처리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유예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중얼거린 헛소리가 집에 가겠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를 가리킨 건지는 당사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말하고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점차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 머리맡에 넙치가 아주 불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이었죠. 다들 정말이지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바쁜데 언제나 연말을 노려서 이런 일을 저지르니 이쪽은 죽을 지경입니다. 넙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은 교바시의 바 마담이었습니다. 마담, 제가 불렀습니다. 뭐 정신이 들어? 마담은 웃는 얼굴을 제 얼굴 위에 덮치듯이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요식구와 갈라서게 해주세요. 저 자신도 뜻밖인 말이 나왔습니다. 마담은 몸을 일으키고 가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또한 정말 생각도 못했던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형용하기 어려운 실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갈 테야. 우선 넙치가 와 하고 큰 소리로 웃었고 마담도 킥킥 웃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붉히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그러는 편이 좋겠어. 넙치는 언제까지고 새들새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에 가는 편이 좋겠어. 여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돼. 여자가 없는 곳이라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 그러나 저의 이 바보 같은 헛소리는 나중에 무척 음산한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시코는 제가 자기 대신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전보다 한층 더 저한테 절절맸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또다시 싸구려 술을 퍼마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DR 사건 이후로 저는 살이 많이 빠졌고 손발이 노곤해졌고 만화 그리는 일에도 점점 소홀해졌고 넙치가 그때 병문안이라며 두고 간 돈을 가지고 넙치는 제 마음입니다 하며 자기가 주는 돈인 것처럼 그것을 내밀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향에서 제 형들이 보낸 돈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쯤에는 넙치네 집에서 도망쳤던 때와는 달리 넙치의 그런 거들먹거리는 연기를 어렴풋이나마 간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척 얌전하게 그 돈에 대한 사례를 하긴 했지만 넙치가 왜 그런 복잡한 책략을 쓰는 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제 눈에는 아무래도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큰맘 먹고 혼자서 시즈오카 현에 있는 미나미 이즈의 온천장에도 가보곤 했습니다만 그렇게 태평스럽게 온천 여행을 다닐 성격은 못 되었나 봅니다. 요시코를 생각하면 그저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여관방에서 먼 산을 바라보거나 하는 차분한 심정과는 거리가 아득히 멀었습니다. 결국 여관에서 내주는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서는 지저분한 찻집 같은데 뛰어들어가 술을 그야말로 뒤집어 쓰듯이 퍼마시고 몸이 더 나빠져서 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취한 채 긴자 뒷골목에서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하고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에 중얼거리듯이 노래하면서 내리는 눈을 구둣발로 차며 걷다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일장기가 그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쭈그리고 앉아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을 양손으로 쓸어 담아 얼굴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의 샛길이지? 여기는 어디의 샛길이야? 멀리서 어린 소녀의 서글픈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갖가지 불행한 사람이, 아니, 불행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불행은 소위 세상이라는 것에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불행이고 또 세상도 그 사람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해 줍니다. 그러나 제 불행은 모두 제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또 우물쭈물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하려 하면 넙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전부가 뻔뻔스럽게 잘도 이런 말을 하는군 하고 어이없어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방자한 놈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너무 약한 놈인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인 듯 끝도 없이 점점 더 불행해지기만 할 뿐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급한 대로
우선 적당한 약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가까운 약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인은 플래시 세례를 한꺼번에 받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쳐들고 눈을 크게 뜨더니 굳어버렸습니다. 그 크게 뜬 눈에는 경악의 빛도 혐오의 빛도 없었고 거의 구원을 바라는 듯한 그리운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남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 하고 생각했을 때 언뜻 그 부인이 목다리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달려가서 부축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여전히 그 부인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사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큰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넘쳐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약국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식구한테 소금물을 만들게 해서 마신 뒤 아무 소리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 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제 비밀인 각혈이 아무래도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약방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웃으며 정말이지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부인에게 전부 털어놓고 의논했습니다. 술을 그만 드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혈육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돼요. 우리 주인도 폐결핵인 주제에 술로 균을 죽인다며 술만 마시다 수명을 줄였죠.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려워서 도저히 마시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입니다. 약을 드릴게요. 술은 그만 드세요. 부인은 목다리를 딸까닥딸까닥 울리면서 저를 위해 이쪽 저쪽 선반에서 갖가지 약품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미망인으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치바시인가 어딘가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휴학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집에는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부인 자신은 5살 때 알았던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전혀 못 썼습니다. 이건 조혈제, 이건 비타민 주사제, 주사기는 이것, 이건 칼슘, 위를 버리지 않게 소화제, 이건 뭐, 이건 뭐 하면서 대여섯 종류의 약품에 대해 애정을 담아 설명해 주었지만 이 불행한 부인의 애정 또한 저에게는 너무 과했습니다. 마지막에 부인이 이건 아무리 애써도 술을 마시고 싶어 못 견딜 때를 위한 약이라고 하면서 재빨리 종이에 싸준 상자, 몰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술보다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이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고 한편으로는 저도 술 냄새가 불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참이고 오래간만에 알코올이라는 사탄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제 팔에 그 몰핀을 주사했습니다. 그러자 불안감과 초조함과 수치심이 깨끗이 사라지면서 저는 아주 명랑한 웅병가가 되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이 쇠약해진 사실도 있고 만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리면서 저 자신도 웃음이 터질 만큼 절묘한 만화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던 결심이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었을 때쯤에는 그 약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안 돼요. 중독되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약방 부인한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이미 상당히 심각한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정말이지 남의 암시에 쉽게 걸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안 돼 하고 말하면서 너니까 알 수 없지만 따위에 말을 덧붙이면
왠지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쓰지 않으면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은 묘한 착각이 들어서 꼭 그 돈을 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한 상자만 더. 계산은 월말에 꼭 할게요. 계산 같은 건 아무 때고 상관없지만 경찰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래요. 아, 제 주변에는 언제나 뭔가 혼탁하고 어둡고 어딘지 수상쩍고 떳떳하지 못한 자의 기척이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눈가림을 좀 해달란 말이야. 부탁해요, 부인. 키스해줄게. 부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일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고. 나한테는 그게 강장제나 같거든. 그럼 숫제 호르몬 주사가 낫지 않을까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술 아니면 그 약,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일을 못해요. 술은 안 돼요. 그렇죠? 그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덕택의 몸 상태가 아주 좋아요. 나도 언제까지나 시원찮은 만화 땅이나 그리고 있을 생각은 없다고요. 이제부터 술도 끊고 건강도 되찾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돼 보일게.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요. 그러니까 네, 부탁합니다. 키스해줄까? 참 큰일이네요. 중독돼도 나는 몰라요. 부인은 웃음을 터뜨리고 딸까닥딸까닥 목다리 소리를 내면서 그 약을 선반에서 꺼냈습니다. 한 상자는 못 드려요. 금방 다 써버리시니까 반이에요. 찌찌하기는 뭐 할 수 없지. 집에 돌아와서 금방 주사를 한 방 놓았습니다. 안 아프세요? 요식구가 쭈뼛쭈뼛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프지. 그렇지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싫어도 이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내가 요새 기운이 아주 왕성하지. 자, 일이다. 일, 일.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한밤에 약방 문을 두드린 적도 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딸까닥딸까닥 목다리를 짚고 나온 부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키스하고는 우는 흉내를 냈습니다. 부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에게 한 상자 건넸습니다. 이 약품 또한 술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불결하고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절감하게 된 것은 이미 완전히 중독자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정말 모렴치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그 약품을 손에 넣고 싶은 일념에 또 추나 모사를 시작했고 약국 부인과 글자 그대로 추잡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죽고 싶다. 숫제 죽고 싶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무얼 해도 잘못될 뿐이다. 창피에 창피를 더할 뿐이다. 자전거를 타고 아우바 폭포에 가겠다니 나로서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야. 그저 추잡한 죄에 한심한 죄가 겹치고 고뇌가 증폭하고 격렬해질 뿐이야. 죽고 싶어. 죽지 않으면 안 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야. 이렇듯 외골수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집과 약국 사이를 밤미치광이처럼 왕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늘려도 약의 사용량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약방 빚은 끔찍할 정도의 액수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보였고 그러면 저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도망칠 최후의 수단. 저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는 목을 매는 수밖에 없다는 하느님의 존재를 내기에 걸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제 사정을 전부 여자 얘기는 차마 못 썼습니다.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층 더 나빠서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자 그로 인한 초조와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의 양이 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10개를 한꺼번에 주사하고 강에 뛰어들자 혼자 각오를 한 날 오후 넙치가 악마의 육감으로 낌새라도 챈 것처럼 호리끼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너 각혈했다면서? 호리끼는 내 앞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니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가 고맙고 기뻐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정한 미소 하나에 저는 인생의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넙치도 어쨌든 입원하지 않으면 안 돼. 뒷일은 우리한테 맡겨요 하고 숙연한 어조로 자비로운 이라고 형용하고 싶을 만큼 조용한 어조였습니다. 저에게 권했고 저는 의지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훌쩍훌쩍 울면서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유순하게 따랐습니다. 유식고까지 포함한 우리 네 사람은 꽤 오랫동안 자동차 안에서 흔들리다가 주위가 어두컴컴해졌을 때쯤 숲속에 있는 커다란 병원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양소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묘하게 온화하고 정중한 태도로 저를 진찰하더니 글쎄요, 당분간 여기서 요양하시지요 라고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말했고 넙치와 호리끼와 요식고는 저만 남겨두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식고는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저한테 건네주고는 허리띠 사이에서 주사기와 쓰다 남은 예의 약품을 꺼내어 잠자코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강장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젠 필요 없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거절한 것은 제 생애에서 그때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불행은 거절할 능력이 없는 자의 불행이었습니다. 권하는데 거절하면 상대방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영원히 치유할 길 없는 생생한 금이 갈 것 같은 공포에 위협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밤 미치광이처럼 원하던 몰핀을 실로 자연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 같은 요식고의 무지에 감동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이미 중독자가 아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금방 그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띤 젊은 의사의 안내를 받아 어떤 병동에 수용되었고 철컥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디아를 먹었을 때 제가 했던 바보 같은 헛소리가 정말이지 기묘하게 실현된 셈입니다. 그 병동에는 남자 미치광이 뿐이어서 간호사도 남자였고 여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들어온 자는 미친 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호리끼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도 저항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저의 이마에는 광인, 아니 패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겠지요.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초여름쯤에는 새창살이 끼워진 창에서 병원 마당의 작은 연못에 빨간 수련이 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자 뜻밖에도 고향에서 큰형이 넙치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와서는 아버지가 지난달 말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과거는 묻지 않을게. 생활 걱정도 시키지 않겠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여러 가지 미련이 있겠지만 곧바로 도쿄를 떠나서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해줘. 네가 도쿄에서 저지른 일에 뒤지닥거리는 시부타가 대강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큰형이 진지하게 긴장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향의 산화가 눈앞에 보이는 듯해서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습니다. 이젠 아버지가 안 계신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안 계시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공연히 무거웠던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 상실했습니다. 큰형은 저에게 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마을에서 기차로 너댓시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동북지방으로는 드물게 따뜻한 바닷가 온천지가 있는데 그 마을 끝에 있는 방은 다섯 개나 되지만 무척 오래된 듯 벽이 허물어지고 기둥은 벌레 먹어 거의 수리할 수조차 없는 시골집을 사서 저에게 주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붉은 60살 가까운 못생긴 식모를 한 사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하고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테스라고 하는 그 늙은 식모한테 몇 번인가 이상한 방법으로 겁탈을 당했고 가끔씩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게 되었고 가슴의 병은 일진일퇴해서 살쪘다 말랐다 하면서 혈담이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칼모틴을 사오라고 테스를 마을 약국에 심부름 보냈더니 여느 때의 상자와는 다른 칼모틴을 사왔는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전에 열알 정도 먹고 나서 도통 잠이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배가 이상해서 서둘러 화장실에 갔더니 맹렬한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연달아 세 번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약상자를 잘 살펴보니 그것은 헤노모틴이라는 설사약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누워서 배에 온열팩을 올려놓고 테스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봐, 이건 칼모틴이 아니야. 헤노모틴이지. 그렇게 말하다 말고 후 웃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페인이란 단어는 희극 명사인 것 같습니다. 잠들려고 먹은 것이 설사약이고 게다가 그 설사약 이름은 헤노모틴이라니.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까지 제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 이상으로 봅니다. 후기.
나는 이수기를 쓴 광인을 직접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수기에 나오는 교바시 스탠드바의 마담일 거라고 짐작되는 인물은 조금 알고 있다. 몸집이 작고 안색이 좋지 않고 눈이 가늘게 치켜 올라가고 코가 높은 미인이라기보다는 미남이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만큼 딱딱한 느낌의 여자였다. 이수기에는 아무래도 쇼와 57년경의 도쿄 풍경이 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친구 손에 이끌려 그 교바시의 스탠드바에 두서너 번 들러 하이볼 같은 것을 마신 것은 일본 군부가 슬슬 노골적으로 설치기 시작했던 1935년 전후의 일이었으니 이수기를 쓴 남자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2월 나는 치바현 후나바시시로 피랑가 있던 한 친구를 찾아갈 일이 있었다. 내 대학 시절 학우로 지금은 모 여자 대학에서 강사 노릇을 하고 있는 친구였다. 이 친구에게 우리 친척의 혼담을 부탁해 두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신선한 해산물이라도 구해서 집안 식구들한테 먹이려는 생각에 배낭을 짊어지고 후나바시시까지 갔던 것이다. 후나바시시는 갯벌에 면한 꽤 큰 도시였다. 그런데 그 친구네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어서 그 고장 사람들한테 번지수를 대고 물어봐도 집의 위치를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추운 데다 배낭을 짊어진 어깨가 아파와서 나는 레코드판 소리에 이끌려 어느 다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기 마담이 낯이 익어서 물어보니 바로 10년 전 그 교바시 작은 바의 마담이었다. 마담도 금방 나를 기억해냈는지 서로 놀라서 요란하게 웃고는 이럴 때 나오기 마련인 공습으로 집이 타버린 일 따위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스러운 듯 서로 얘기하고는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에요. 이젠 할머니인걸요. 몸이 삐거덕삐거덕해요. 선생님이야말로 여전히 젊으세요. 천만에, 벌써 애가 셋이나 되는걸. 오늘은 녀석들 먹일 식량을 사러 왔어. 등등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흔히 하는 인사를 나누고 나서 둘의 공통되는 지인들의 소식을 묻던 중에 문득 마담이 새삼스레 어조를 바꾸더니 당신은 요조를 알고 있었던가요? 하고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하자 마담은 안으로 들어가 노트 세 권과 사진 석 장을 들고 와서 나한테 건네주면서 소설의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다. 나는 남이 떠맡기는 소재로는 작품을 쓰지 않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줄까도 생각했지만 그 사진, 이 사진 석장의 기괴함에 대해서는 서문에도 써두었다. 그 사진에 마음이 끌려서 어쨌든 노트를 맡기로 했다. 돌아갈 때 다시 여기에 들르겠지만 무슨 동네 몇 번지 누구씨라고 여자대학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네 집을 혹시 모릅니까? 하고 물어보니 새로 이사 온 사람끼리라 그랬는지 알고 있었다. 가끔 이 다방에도 들린다고 했다. 바로 근처였다. 그날 밤 친구와 술을 한잔한 뒤 그 집에서 묵기로 한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노트를 읽었다. 그 수기에 쓰여 있는 것은 옛날 얘기긴 했지만 요새 사람들이 읽어도 상당히 흥미를 느낄 것이 틀림없었다. 쓸데없이 내가 첨삭을 가하기보다는 이대로 잡지사 같은 곳에 부탁해서 발표하는 것이 좀 더 의의가 있을 듯 싶었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해산물은 말린 생선뿐이었다.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친구네 집을 하직하고 나서 예의 다방에 들러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고 바로 이야기를 꺼내었다. 이 노트 당분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그게 통 알 수가 없어요. 10년 전쯤에 교바시의 가게로 그 노트하고 사진이 소포로 왔는데
보낸 사람이 요조가 틀림없을 텐데 그 소포에는 요조의 주소도 이름도 쓰여있지 않았거든요. 공습 때 다른 물건에 섞여서 이것도 묘하게 무사했나 봐요. 저는 요전번에 처음으로 전부 읽고 울었습니까? 아니요. 울었다기보다 글쎄 다 끝난 거죠?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젠 틀린 거죠. 그러고 나서 10년이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군. 이것은 감사의 뜻으로 당신에게 보낸 거겠죠. 다소 과장해서 쓴 부분도 있지만 당신도 꽤 피해를 본 것 같군요. 만일 이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친구였다면 나 역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마담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자상하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하느님처럼 좋은 사람이었어요.